저는 포만감을 위해 몇개 샐러드를 먼저 먹고 나머지 식사를 하는데요. 샐러드를 안 먹을 때가 오히려 식욕 조절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샐러드가 입 터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될 수가 있습니다. 포만감을 위해서 먹는다고 하셨다는 거는 샐러드로 배다 채우고 그 다음에 남은 조금을 열량이 있는 음식으로 채우신다는 의미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열량 섭취 자체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식욕 조절이 안될수 있습니다. 식욕이 더 치솟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샐러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샐러드로 먼저 배부르게 먹고 그 뒤에 열량 있는 걸 먹으니까 충분한 열량 섭취가 안 돼서 다이어트를 너무 오래 해서 몸에 내성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 너무 절망적일 것 같은데. 내성? 기아 모드가 내성이라면 내성이죠. 다이어트를 너무 오래 했다라는 것은 적은 식사량으로 오래 유지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굶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몸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잘안 쓰려고 하고 곧그 말은 살을 잘안 빼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내성이라고 보면 내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식사를 충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도 치팅데이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기아 모드로 변하지 않기 위해 치팅데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량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열량을 평소보다 채우는 게 중요할까요? 요즘 치팅을 안 해도 입이 안 터져서 메뉴 선정이 고민이긴 해요. 중량도 중요하고 열량도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모두 다입니다. 치팅데이가 중요한 게 너무 감량만 축적되고 있다. 계속 감량만 되면 어쨌든 좋지는 않을 수 있어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치팅은 안 하지만 그냥 컨디션 무난하다. 배변 원활하다. 다른 거뭐 문제 될거 없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치팅이 필요할 정도로 식욕이 오르는 거 이제 아마 스스로 알 거거든요. 그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밥을 찍고 나서 5kg 요요가 왔는데 식단을 예전처럼 가져가도 감량이 안 돼서 알아보다가 아, 저를 알게 되었어요. 중량 재면서 먹은 지 3일째긴 한데 아직 감량이 잘안 되네요. 지금 감량이 안 돼서 치팅이 두려운데 그래도 치팅을 해야 할까? 밥풀 찍었다는 거는 상당 기간 식사와 운동에 굉장히 몰입을 하셨고 아마 몸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당장 감량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좀 편해질 때까지 감량을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당장 5kg 요요가 왔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밥풀 준비는 더 길게 하셨을 거잖아요. 5kg 요요가 온그 기간보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상쇄시킬 정도로 감량이 아닌 회복에 좀더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3끼 식사는 그대로 하되 양을 살짝 늘리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드실 때 감량이 안 돼도 컨디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속 그대로만 가시거나 지금 감량을 하는 거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건강에. 아, 밥풀 찍은 지는 5개월이 지났다. 예전만큼 감량이 안 되실 겁니다. 당연히. 밥풀을 찍는 동안 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5개월을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중요한데 5개월 동안 몸을 회복시킬 만한 기간으로 보내신 건지 살은 쪘지만 먹을 때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살안 빠진다고 뭔가 또 혹독하게 하고 그러셨는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5개월이 살은 쪘지만 회복의 과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평소 샐러드나 닭가슴살 등 칼로리 적게 클렌식으로 먹다가 빵이나 밥류 등은 양 많지 않게 소식으로 먹었는데도 증량이 되었는데 너무 클린하게 먹다가 먹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빵이나 밥 먹으면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고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될것 같고 식사량은 괜찮았다면 그 외에 물이 문제일 수도 있고 운동이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영향을 줄수 있어서 그냥 음식만 가지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위에 분이랑 비슷하게 밥풀을 연속 두번 찍고 몸무게는 원래대로 복귀했지만 계속 식단과 운동 철저히 해서 약 2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무활경도 왔어요. 그러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살순 없다 생각해서 중량 재서 먹어보고 있는데 부족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몸무게 변동이 없거나 증량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너무 클린하게 먹어서 그런가 해서. 지금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말을 바꿀게요. 무활경이 오셨을 정도면 지금 소량에도 증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무활경이 왔다는 거는 몸에게 있어서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 에너지를 갈구하는 상태라서 뭔가 열량이 들어오면 그걸 자꾸 캡처하려는 느낌? 가지고 있으려는 성향이 있긴 있으실 것 같아서 클린하게라는 말도 아주 다른 말이 아닌데 저는 그냥 양이 그동안 많이 적었다라고 좀더 표현하고 싶어요.
무열경이 올 정도였다. 무열경이 그냥 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몸이 계속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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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생리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열량이 안 들어오니까 무열경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힘들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살을 잘안 빼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실 거라서 식단을 클린식으로 샐러드, 닭가슴살 이렇게 먹고 살았어서 빵이나 밥을 중량돼서 먹을 때 중량이 되길래 너무 샐러드만 먹고 클린식으로 살아서 그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샐러드가 이제 주식이 되는 건 좋진 않긴 해서 이제 지금은 증량이 되더라도 그게 빵과 밥을 충분히 적게 먹는데도 증량이 되는 거라면 조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게 먹었는데도 증량이라면 이건 좀 필요한 증량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도 무열경 후 식단 따라하고 중량돼서 한달 넘게 먹고 있는데 감량이 잘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루 3끼 챙겨 먹다 보면 말씀하신 캡처, 저장하려는 성질이 조금 줄어들까요? 감량이 안 되니까 점점 지치네요. 몸은 내가 하는 대로 변하긴 하니까 계속 잘안 먹으려고 했던 나의 생활 습관 때문에 열량을 자꾸 가두려는 성향이 생겨서 지금은 계속 열량을 공급하면 그 공급하는 대로 자꾸 가두지만 또 계속 공급하다 보면 이제 계속 열량이 들어오네라는 게 이제 무의식과 뇌에 완전히 인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편해지긴 할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변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클래스 할 때. 근데 그냥 3끼를 먹으면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드시면서 이제 보시긴 해야죠. 소화가 잘 되는지, 더부룩하지 않은지, 식사 전에 적당한 공복감이 있는지, 너무 공복감이 세진 않은지, 배변은 잘 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 컨디션을 챙기는 과정들이 계속 누적이 많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챙겨지지 않는데 그냥 3끼만 먹는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진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식지않은 못 고치겠어요. 그 억제하는 역할을 뇌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뭔가 계속 먹게 돼요. 한계치까지 찼어도 그냥 계속 입에 넣어요. 73에서 50kg까지 3년 동안 차차 빠지면서 여유가 온 적이 없는데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안 먹던 야식도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과자를 먹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본인을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천천히 뺐어도 23kg의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8kg가 빠졌다는 건데 우리가 급하게 성장하는 기간에도 1년에 8kg가 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8kg가 빠졌다는 건 몸에 굉장히 무리가 됐고 지금까지는 어찌저찌 버텨서 식욕도 치솟지 않았는데 더 유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이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꽤 무리가 되는 행동을 했었다. 그래서 과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했으나 지금은 약간 무리인 상황이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이제 식욕을 좀 채우는 데 집중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당장은 약간의 증량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량을 하고 있던 그 와중이기 때문에. 식단 중에 먹방 영상 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게 먹방을 봐서 풀리면은 괜찮고 그리고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치팅데이가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치팅데이 없이 그냥 먹방을 보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먹방을 보면은 그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뇌리에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간 그게 먹고 싶어진다. 제가 그 조합을 몰랐어요. 엽떡에 허니콤보. 그거를 뭐 같이 먹을 생각을 당연히 안 했거든요. 둘다 너무 헤비하니까 먹는다면 한 가지만 먹지. 그걸 같이 먹을 생각을 안 했는데 먹방 메뉴 중에 되게 핫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먹방을 보고 그게 머리에 한 켠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치팅데이가 없으면 내가 식욕이 좀 취약해졌을 때확 터져서 치게 되는 거고 치팅데이가 있으면 아, 먹고 싶은 거 생각해놨다가 먹어야지 약간 이렇게 선순환으로 되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먹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머리 안 빠지셨나요? 다이어트 극단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우수수 빠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단백질 잘 챙겨 먹으면 될까? 좀 머리가 특별하게 빠진 적은 없긴 했고 근데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 생각인 거잖아요. 반응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까지 빠졌다는 거는. 그거를 이제 바로 인지하시고 지금 하는 게내 몸에는 무리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요? 머리가 빠지는 거, 근육이 빠지는 거는 사실 단백질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단백질이고, 근육이 단백질이긴 하지만, 단백질 문제라기보다는 몸에 에너지가 없어요. 없어서 근육을 갖다가 쓰고, 이제 하다 못해 머리카락에 가는, 뭐냐, 영양소까지 못 가게 만드는 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량을 충분하게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열량에는 기여하는 게 굉장히 작아요. 먹는 단백질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쓸수 있는 에너지를 먹어주는 게. 바프 준비하다가 생리를 안 해서 중단 후한달 만에 55에서 59 정도로 쪘어요. 이 과정 중에 씻기 장애를 경험했고요. 몸에 지방이 낀 것도 보이고 하는데 저처럼 천천히 빼고 싶은데 왜 자꾸 빠르게 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올까요? 빨리 쪄버려서 그런지 빨리 빼고 싶은 욕구가 너무 넘쳐나요. 경험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천히 빼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그 전에 계속 빨리 빼려고 했었어요. 빨리 빼려고. 근데 그렇게 빨리 빼려고만 생각했던 결과가 15년 이상을 다이어트를 놓지 못하고 있던 삶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몸이었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친구 만나는 것도 항상 스트레스, 뭐 가족들이랑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를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빼는 게갈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나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좀 알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경험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시길 원하지만, 또 마음이 그렇게 자꾸 간다면 또 해보고 경험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와 포만감은 절대 죽을 때까지 같이 갈수 없는 걸 받아들였어요. 아, 참 힘들었어요. 아, 받아들이기까지. 아, 그쵸, 그쵸. 근데 그것만 또 받아들이면은 이유가 굉장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음식 종류는 더 다양해지고, 음식 종류가 다양해지면 양이 아닌 진짜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할수 있고. 아, 저의 방식을 처음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두려워하는 음식을 식단에 넣어보자 하고 아주 오랜만에 빵과 과자를 사왔을 때 불안하면서도 너무 두근거리고 설레었어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체중이 빠지는 경험을 하는 건 너무 새로웠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찾아가는 느낌이 너무 좋고, 아,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그쵸. 저도 그런 감격을 느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마트 가서 과자를 산다거나 마트에서 뭐 탄산음료를 산다거나 그거는 제 인생에선 다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걸할때 굉장히 소소하지만 엄청난 뿌듯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포만감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포만감 그거 하나 버리지만 이런 식으로 예전에 놓치고 있던 것들 하나씩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은 부족한 포만감을 충분히 다좀 메워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